근육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. 우리 목을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북목 이렇게 맞아. 앞으로 거북이처럼 맞아, 맞아, 나오는 거요. 그리고 어깨 주위를 잘 잡아주지 못해서 어깨가 둥글게 굽고요. 꼬부랑 허리처럼 돼요.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 뒤태 근육이 뭐냐?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입니다. 우리가 이제 제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. 이 두 가지의 이 척추 모형이 있는데요. 한 개의 척추 모형은 기립근이 거의 받쳐주질 못하는 네. 척추를 나타내는 거예요. 이 주위에 근육이 이렇게 부실하게 돼 있으면요. 얘를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. 쭉 기울어져 버리죠. 아. 근데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잘 받쳐주게 되면 굉장히 튼튼한 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딱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등은 이렇게 꼬부라지고 이 목은 앞으로 빠지고 이러니까 아유 저 어디 아프신가 봐 이 소리 들으니까 아우 막 그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제가 대인기피증 걸렸고 사람을 안 만났거든요. 우리가 보통은요 나이 들면서 이런 척추의 기립근이 약해지거든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걷다가 휘청하거나 좀 더 외력을 받으면 갑자기 휙 넘어지게 되면서 낙상을 하게 돼요. 그러면서 척추의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. 고관절 같은 경우에 특히 겨울철에는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로 심각해지는 질병이 되죠.